평창 리틀 박상철 잠원인의 가족 어서 오세요. 차오가 차오가 내가 정말 사랑한 차오가 잘한다. 안녕하세요. 평창의 리틀 박상철 홍잠원입니다. 아유 인사 잘하고. 안녕하세요. 트로트 신동을 낳은 엄마 강명숙입니다. 예, 요즘 우리 아들 덕분에 방송국 구경을 많이 하고 있는 아빠 홍서구입니다. 오늘 우리 아들 자랑 많이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홍잠원 군이 아침마당 시청자를 위해서 한 곡 불러줄 건가요? 네. 조유경 누님을 위한 노래를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나를 위한 노래를? 잠깐만, 송혜 선생님이 왜 그렇게 좋아요? 아이고나, 아이고나. 좋은데 어쩔 수 없죠, 뭐. 아니, 사실이에요, 사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그 저기 송혜 선생님 따라하게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까요? 그렇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세상을 오래오래 뚫어뚫어 보신 분이 이게 얼마나 정확한 답이냐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저 홍잠원 선생, 그 저는 지금도 무대에서는 떨리는데 홍 선생처럼 이게 안 떨리는 방법이 없을까 한 수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영식이 형님, 떨릴 때는요. 떨면 어떡하지? 떨면 어떡하지? 이러면 더 떨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두세요. 그리고 물을 마시고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풀으세요. 아니, 보릿고개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네, 제가 이 노래가 너무 슬퍼서 할아버지께 보릿고개가 무슨 뜻이냐고 여쭤봤더니 옛날에 우리나라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다 떨어지고 봄에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배고팠던 시절입니다. 그때 풀뿌리와 나무 껍질이 먹으며 살았대요. 지금 TV를 보고 계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어르신,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우리 잠원 누님 부릅니다. 보릿고개.